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 전영섭입니다. 제가 농사 지은 염좌 다육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장에서 직접 기른 것인데, 굉장히 대형 염좌가 된것 같습니다. 큰, 지금 10여 년 가까이 됐나요? 7, 8년? 못돼도 7, 8년. 년수는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지를 보면은, 가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꺼워요. 가지가 이렇게 두껍고,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염좌 다육이 보고 직접 삽목에서 이렇게 크게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산세베리아도 직접 분주해서 번식을 많이 했지요. 이것은 조금 작은 이제 염좌인데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이 안에가 두껍죠. 이렇게 굉장히 대형 염좌입니다. 오늘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대형 큰 염좌를 두 개, 세 개, 이게 사가고 분갈이도 이렇게 해갔습니다. 잠깐 염좌 다육이 이렇게 대형 큰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산세베리아도 직접 농사지은 산세베리아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동양란 중에서 뭐 철골수순도 있고, 이것은 황룡관이라는 동양란이죠. 주로 이제 이런 가게 뭐 축하 오픈할 때 철골수심하고 이 황룡관을 많이 이렇게 나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란이라고 난 키우는 분들이 요즘 취미로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니면 전문적인 출란 난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이렇게 뭐 열쇠도 채워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서 구경을 가면은 출란 하나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억 단위로도 거래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보면 이제 뭐 금색이 있어가지고 변종들이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무늬가 있는 것들, 출란들 그런 것은 1년에 뭐 1촉, 2촉 굉장히 이렇게 고가인 저기들이 있는데, 이 황룡관하고 우리 저기 뭐냐 철골수심은 흔히 이렇게 저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황룡관을 난 키우는 분만 있는데 난을 한번 손질을 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룡관인데 지금 이렇게 꽃대가 보이시죠? 꽃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무늬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꽃대가 이제 전에 저기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난은 너무나 습이 많으면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썩어요. 이렇게 뿌리가 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고사됩니다.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이제 습이 좀 많게 관리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싱싱한 것을 볼때 이것은 이제 습이 적당히 관리된 겁니다.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수태를 좀 이게 정리를 하고 다 저기 하겠습니다. 손질을 하고 먼저 이 수태들을 인조이끼죠. 이렇게 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나 또 많이 있으면 이렇게 안 좋아요. 재배할 때는 또 좋은데 화분에 옮겨 심길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좋은 것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뭐 넣은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습이 많아가지고 과하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썩어버려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탱탱해야 됩니다. 이렇게 탱탱. 근데 만져보면 이렇게 물컹하잖아요. 이건 썩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가위로 끊어내야 돼요. 가위로 잠깐만 여기 갔다가 가위로 손질을 해야 돼요. 손으로 잘안 끊어져요.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적인 것들은 이렇게 만져봐서 이렇게 물컹한 것들은 이제 물기가 많아가지고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이렇게 해주시고 심는 것이 좋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끊어졌고, 그 다음에 이끼도 이파리도 정리해 주시고, 이끼, 인조 이끼죠. 이제 난에다 주로 많이 재배할 때
습은 많이 간직하고 있으라고. 간직하고 있으면 재배하는 데는 좋지만 이제 화분에 심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컹은 손질 저기한 것들은 손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런 거 끊어줘야 되겠네요. 이게 탱탱 만져봤을 때 탱탱 했을 경우가 이제 뿌리가 좋다는 것이죠. 이렇게 탱탱하고 이놈은 물기가 없을 때 가지고 이것도 상태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스텔을 습기가 너무 많이 간직하고 재배상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손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컹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이게 습이 많아가지고 새로 해서 새 손을 나올 수 있게 해야 분주도 되고 노화된 것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정리를 해주세요. 깔끔하니 그래야 얘네들도 통통도 되고 보기도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1년에 2촉 내지 3촉이 이렇게 번식이 돼요. 이렇게 이 정도 이놈을 손질을 하시고 황농관 이렇게 손질을 싹 하신 다음에 이제 이놈을 이렇게 해서 심을 거고 이놈 하나 두 개를 심어보려고 그래. 이 정도 하고 이제 난 화분이 있죠. 집에 대부분 이런 난 화분에다가 제가 이 난석을 대부분 좀 큰 것을 맨 밑에 놓고 중간 것을 가운데 놓고 맨 짠 것을 위에다 넣고 그렇게 심는 분 그렇게 심어야 되지만 이 난석이 이제 큰 것 작은 것 섞어졌어요.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 섞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섞어진 것을 그냥 한꺼번에 심으려고 그래요. 대부분 맨 밑에는 젤로 굵은 것 중간 것 가는 것을 맨 위에다 그렇게 대부분 심어요. 근데 난 화분 난석 포대에 큰 것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좀 약간 식혔습니다. 물로 이렇게 돌 튀긴 거잖아요. 난석이. 그래서 물을 약간 식혀서 물도 간직하고 있고 깨끗하게 씻고 해서 이놈을 우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맨 밑에다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넣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굵은 거 중간 거 하지만 저는 이놈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정도 적당히 넣고 이놈을 손질한 것을 이렇게 아까 그 저기 있는 것까지 재봐요. 이렇게 대충 넣어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밑에 칠을 조금 꺼내야 되겠죠. 너무나 조금 간석을 많이 넣겠죠. 뿌리를 이 높이만큼 밑에다가 채워주시고 이 맨 이 심어진 만큼 되도록이면 심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구부러지지 않게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조금 꺼내야 되겠네요. 간석이 더 많이 들어갔죠. 나중에 이렇게 조금 꺼내니까 반듯이 이렇게 앞에 문이 있는 쪽이 어딘가 싶어서 구멍 뚫어진 것이 옆으로 가고 이것이 앞으로 가게요. 그림이 그러면 그 이 꼽힌 것을 앞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센터로 중심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이렇게 그게 자리에다가 이렇게 센터를 맞추고 높이나 저기를 중앙을 센터를 한 손으로 맞추고 저는 이렇게 손으로 모종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황농관 난 심는 방법입니다. 조금씩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굵은 것, 중간 것, 그냥 이러면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넣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이 황농관이 자르 중심을 어느 정도 제패 양쪽에 이게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세워진 다음에는 세워졌잖아요. 지지대 역할로 양쪽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넣으셨으면은 일단은 들어가는 데까지 이 난석을 이렇게 넣으세요. 하고 이렇게 두드리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반드시 꽃대 안 끊어지게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나무 젓가락도 좋습니다. 근데 나무 젓가락보다도 이런 철심 있으면 이놈을
이렇게 요 모습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위에 다 탔죠. 이놈을 이렇게 쑤시면은 자 구멍이 들어가죠. 빈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쏙쏙 들어가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자리를 이렇게 가상으로 안쪽으로 아까 뿌리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어갔잖아요. 그 이렇게 돌리가면서 센터를 손으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그러면 쏙 들어가지요. 또 이렇게 해서 돌리가면서 이놈을 네,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저쪽에 지 많이 들어갔잖아요. 아까는 다 탔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센터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내려갑니다. 공국을 이렇게 채워줘야 됩니다. 나무 젓가락도 좋고 나무 젓가락보다 이 철 좀 짱짱한 텔사 그것이 저는 좋네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내려갔죠. 그럼 내려갔으면 또 다시 이 난석을 집어넣습니다. 그 아까 이 난석을 싣고 물을 흡수 적적했기 때문에 수분이 그래도 있잖아요. 안 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 물을 싣고 물을 담궜다가 하는 거하고 물을 줘서 바로 빠지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안 씻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기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넣고 또 한번 이걸로 이렇게 쓸러 넣으세요. 물이 상하지 않도록.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서 이것을 물을 살짝 자 이쪽으로 오셔서 저기 호스 있는 데로 가지고 가서 물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깨끗하게 씻기지기도 하고 잘 깨끗하게 지저분한 거 손으로 닦아주면서 씻었어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 좀 빠진 다음에 지금 물 빠지죠. 이렇게 해서 물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물 좀 깨끗하게 해서 좀 빠지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황룡관 이렇게 반듯하게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은 황룡관 많이 심어 보는 것을 했습니다. 조금씩 심는 사람마다 아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심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화초에 관한 것 좋은 정보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가정에 행복하시고 화목하시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